중고 제품을 샀어요. 우연치 않게. 근데 그거를 갖고 놓고 나서부터 환청도 들리고 결국엔 갖다 버렸어요. 호랑이띠 분들이 침실에 두고 자면 좋은 물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머리맡에 식물을 두신다든지 살아있는 식물, 물소리가 날 수 있는 뭐 가습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가습기 있네. 그런 거를 뒀을 때는 네네. 어떤 냄새가 좀 좋아지나요? 금전적인 거? 또 어느 정도 있고요. 일단은 호랑이띠들이 약간 스트레스적인 요인들이 좀 많다고 봐요. 저는 예민해요.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네. 뭔가 사람이랑 물건들 간에 조화가 될 수 있는 거, 예를 들어 식물이라든지 어항이라든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 다른 건가요? 그렇죠. 다 좋지는 않아요. 솔직히 개인차가 있고요. 그거를 어디다 두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그게 어떤 물건인지도 중요하고. 예를 들어 나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어. 근데 어디서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이 아니라 재활용된 물건이라든지 남의 집에 있던 액자였다든지 그런 물건은 솔직히 더 외려 안 좋아요.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. 사주에 기문관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안 좋아요. 이거는 제가 겪어봐서 하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를 겪어봤었는데 제가 그 통통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. 제자 되기 전에. 근데 제가 그때 책상이 없어서 공부할 책상을 사려다가 중고 제품을 샀어요. 우연치 않게. 근데 그거를 갖고 놓고 나서부터 환청도 들리고 결국엔 갖다 버렸어요. 괜찮아지더라고요. 취지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네. 옛날에도 뭐 나눠 쓰고 뭐 이런 거 자주 했잖아요. 뭐 재활용하고 뭐 그렇죠. 그런 거죠. 취지는 참 좋은데 네. 이게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예를 들어 돌아가시는 분의 유품이든지 네. 남의 집에 있던 오래 가지고 있던 뭐 거울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사주마다 틀리지만 안 좋은 영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실에 네네. 이런 색깔을 두면 좋다라는 색도 있나요 혹시? 색으로 따지자면 조금 따뜻한 색이었으면 좋겠어요. 뭐 노란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조금 너무 어두운 것보다는 좀 파스텔 계통으로 조금 차분해지는 색? 초록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네. 뭐 물건으로 색을 뒀을 때 네네. 좀 뭐 커튼? 뭐 침구류라든지 아니면 뭐 벽지라든지 그거 다 음양오행이라고 하잖아요.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뭐 색깔이나 숫자, 물건들이 있거든요. 그 방향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다 틀리실 수도 있어요.